선정이다. 배틀 트립! 이번 주 배틀트립의 특별 MC는 우리 김일중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영광이고요. 네. 아, 실은 제가 여행 설계자로 여기를 한번 왔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소아병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돌싱 투어였죠? 예. 영광 검색어 김일중 이혼이에요. 그죠? 이거 배틀트립이 책임져야 돼. 아, 책임이죠. 그게 왜 돌싱이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처음 가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아, 네. 돌아가자 싱가포르에서 돌싱 투어였는데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래. 네. 절대 이혼하지 않았고요. 예, 예. 실은 그때 네. 저희 팀이 이겼었나요? 이겼죠. 이겼죠. 네. 그 기운 그대로 우리 팀이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겨야죠. 맞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본격적으로 배틀트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행 주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연차 필요 없고 휴가도 필요 휴가 필요 없고 아. 짧은 비행 시간 저렴한 여행 경비 주말에 다녀오려면 그렇죠. 오늘 진짜 많이 갔다 왔어요. 나라마다 물색이 다 달라요. 네. 막바지 여름 휴가. 아, 주제가 막바지? 자, 일단 저희가 그 여행 주제에서 주목할 게 네. 막바지 여름 휴가 앞에 부담 없는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말 너무 좋아해요. 네, 이런 예.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연차 내는 게 진짜 눈치 보이거든요. 맞아. 그럼요. 예, 딱 연차는 나중에 쌓아뒀다가 한 번에 빵! 네, 이런 오아시스 같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연차 1도 안 쓰고 네. 주말에 금요일 밤에 갔다가 딱 월요일에 출근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환상인 거거든요. 아.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면서 아 바빠서 휴가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저긴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휴가 안 쓰고 그냥 질릴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럼요.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부담 없이 막바지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행 설계자 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네. 아, 뭘 또 이겨? 네? 나오자마자. 네? 이겼어. 아, 여기세요. 당첨. 저는 레연 씨를 좀 아는데 프로 여행 전문가예요. 왜 그래요? 예. 일할 때 말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에 친척들이 많아요. 아. 가족들이 많아요. 글로벌 외국에 친척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부럽다. 난 다 글로벌. 죄다 한국에 계셔, 우리. 예. 자, 일단 양 팀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한번 알아보죠. 저희는 필리핀 하면은 떠오르는 최고의 휴양지. 휴양지의 끝판왕. 우와.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섬 필리핀의 세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세븐은 몇 번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븐은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 시간이 짧고 네. 또 대부분 밤 비행기다 보니까 네. 갈 때 자요. 몇 시간 걸리죠? 4시간 반, 4시간 반이요. 직항으로 가는 네, 거죠? 네, 직항이 매일 있어요. 매일. 매일. 네. 그래서 지금 바다가 착 펼쳐지면 기분은 또 여름휴가는 무조건 받아줘. 세부예요. 진짜 우리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부에서 다 했거든요. 진짜 최고의 것. 뭐 했어요, 바다에서? 잠시 후에. 나 지금 얘기할 뻔했어. 자, 우리도 여행지를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시아 제1의 미식 도시에 빛나는 중국 요리의 중심지죠. 네. 스촨 정도 갔다 왔어요. 스촨 정도 갔다 왔어요. 잠깐만요. 우와, 아, 진짜 멋있어, 멋있어. 어디 갔다 왔다고요? 뭐라고요? 스촨성 정도 다녀왔어요. 정도. 정도. 스촨이 사천성이 물이 좋고요. 물이 좋은 곳은 술이 유명하고 그리고 미인이 유명. 그래서 잘하시네요. 그래서 사천, 아니 중국에 아는 친구도 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주도네 그러면 매운 음식도 유명하고 네. 아 맞다, 침 나오는 거 지금. 네, 네, 성승희 씨, 네. 그거 말고 제일 그 팀이 유리한 게 따로 있어요. 아, 레원 씨가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화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분 세부 출신이세요? 아, 나는 저 아니 근데 레원 씨는 진짜 중국 전문가예요. 진짜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니셨죠? 중국을 네. 한 두 번을 걸쳐서 총 한 100일 정도 돌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부분 다 봤어요. 중국을 대부분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중국을 대부분을 다 봤고 걔 중에서도 스촨은 음식으로 진짜 최고여서 그죠? 저희들이 둘 다 먹는 걸 또 좋아하고 그쵸, 그쵸. 매운 것도 잘 먹고 해서 예. 세부 좋죠, 바다. 근데
이렇게 뻔한 데보다는 좀 유니크하고 여태까지 소개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특별하게 더 자세히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스탠을 정했어요. 아, 그리고 중국 가면 시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세부 한국말 다들 하시지 않나요? 거기 한국말로 다 메뉴판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 분들도 세부 분들도 한국말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 먹은 음식 중에 좀 다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좀 특이한 요리를 드셨다는데. 아, 우리 그거. 뭐야, 뭐? 아, 우리 코를 먹고 왔습니다. 코요? 네. 코를 먹었어요. 뭔가 아니에요? 코! 잠깐, 그러면은 저희가 코 받고. 코 받아. 우리는 턱 받겠습니다. 턱이요? 네. 턱 먹었다고요? 네. 턱을 먹었다고? 턱을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 턱을 먹었어요. 아, 진짜요? 야, 진짜 무슨 말이야. 코와 턱의 대결입니다. 그럼 또 보고 싶은 거 또 네. 판다의 고향입니다. 어? 아, 그래요? 전 세계인이 네. 사랑해주는 우리 동물. 아, 판다. 아. 판다 만났어요? 애기. 정말 이만한 거. 어? 꼬물꼬물 애기 판다? 어. 바둥바둥 거리는 거. 뒤집지도 못하는 판다를 봤어요. 어머, 너무 귀엽다. 뒤집지를 못하는 판다를 봤어요. 네. 아, 저기 판다. 저희는 네. 고래상어를 봤어요. 난리 나. 그리고 고래상어 같이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고래상어. 같이? 진짜 같이 수영?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판다 대 고래상어 코 음식과 턱 음식. 정말 이상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우리 백군의 판정단 여러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세부부터 먼저 가봅시다. 아, 네. 세부부터. 필리핀에는 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세부가 두 번째로 커요. 그래서 갈 곳도 정말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이요? 네, 세부의 남쪽. 아, 좀 낯설다. 남쪽으로 낯설다. 오슬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오슬로 유럽 아니에요? 오슬로까지 가는 이유가 그 고래상어 보러 가는 거예요? 그쵸. 거기가 진짜 지금 가장 핫한 오슬로의 고래상어 투어가 있거든요. 제가 딱 한 번 소개된 게 멕시코 칸쿤에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막. 네. 바로 옆에 고래상어 같거든요. 너무 파네가 지나가니까. 근데 멕시코 칸쿤은 너무 멀잖아요. 그쵸, 너무 멀어요. 너무 멀지. 오슬로는 그러니까 멕시코 칸쿤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얘기죠? 그쵸. 알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떠나보죠. 오이 투어에. 필리핀 세부 여행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여행 가서 더 많이 친해지고 우리가 아직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맞아. 같이 가보자.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났어요. 언니랑 같이 여행 갈 생각. 나는 여행 잘 안 다니고. 아, 맞아 맞아. 언니는 집에서 강아지랑 노는 걸 되게 집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조금 시간 나면은 여행을 다니는 편이거든요. 여수로 오소성 여수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도 이겼나요? 저희 이겼습니다. 아, 네. 내가 보니까 맛있는 걸 또 이렇게 많이 먹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나는 너가 결정한 거 어디도 좋고 나 진짜 너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중요한 건 언니가 즐거울 수 있고 제가 한번 여행을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나를 정했어? 요번에 배틀 트립에서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막바지 여름 휴가. 근데 여름 휴가 하면은 바다가 생각나잖아요. 너무 좋아. 그쵸. 근데 가까운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제 찾아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세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틀 트립에서 세부를 한 번도 안 갔대. 어, 진짜? 아, 왜? 필리핀은 진짜 많이 갔었는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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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얼추? 진짜 귀엽다. 이겼다! 이거 진짜 바로 옆에서. 진짜 귀엽다. 이겼다! 와, 그림이다. 이거 TV에서 본 거 같다. 이거 TV에서 본 거 같은데?
너무 흔히 갔던 세부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가 자연과 도시를 전부 다 즐기고 왔어요. 오, 네. 뭐야, 저건 뭐야?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당황했어요. 있는 곳이 있어요. 우와! 가족! 수경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잘한다, 오나미! 아, 이거 뭐야! 아, 왔어, 왔어! 아, 나 그거야! 예! 리액션이 확실하시네요. 아. 야,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다. 에너지 느껴진다. 에너지 느껴진다. 아유, 네. 약간 가고 싶네요. 이제. 오! 이!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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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부터 조금 심란해요. 갑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우리 오이 투어가 시작이 됐으니까 라미야! 라미랑 따로따로 출발을 왜 출발을 따로 해요? 부산에서? 아, 스케줄 때문에 아, 네. 제가 부산에서 또, 출발을 하고 코미디 페스티벌? 네 우리 여행 가는 시간이 또 52시간을 만들 거예요. 역시 똑똑해. 알았어요, 언니 조심히 와요. 화이팅! 드디어 일을 끝나고 여행을 갑니다. 와, 나 진짜 직장인 같아. 일 딱 끝나고 여행을 딱! 어, 얼굴 왜 이래? 왜 이쁜데요, 왜? 예뻐요? 네. 혼자 설레는 아이고, 아이고. 저 큰 카메라 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느낌이 좀 났어요. 부산에서도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네, 부산에서도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세부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와, 저거 진짜 꿀팁이다. 네, 지금 저는 필리핀 세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금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더워요. 와, 근데 공항이 엄청 좋아. 공항이 진짜 좋아. 공항도 이번에 새로 짓는 공항이에요. 아, 그 인사 있었는데 필리핀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아 인사예요? 네 인사 바이 마간당 가비 라미야 라미야 세부에서 야 이거 기분 좋죠? 네. 아 진짜 예. 진짜 반가웠어요. 기분 묘해요. 너무 늦었잖아 이제 일단은. 늦긴 늦었죠. 그럼 새벽 2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일정을 시작을 하자. 근데 지금 자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고래상어를 보러 가려고 했잖아요. 오슬로 고래상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래상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세부에서 고래상어를 만난. 저도. 나 스노클링 좋아해. 아, 진짜? 저도요. 재밌긴 하겠다. 왜냐면 언제 내 옆에서 상어가 있는 걸 보겠어.
고래상어가 아침 일찍 왔다가 또 가는 시간 제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쏴야 돼요. 고래상어 어딜 쏴? 지금 고래상어 만나러 지금 가야 된다니까요. 오슬로 거기 고래상어 뚜루뚜루 고래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같이 한 것도 같이 해. 같이 잘 맞아줘요.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자. 고래상어를 보러 나도 출발하지 마. 알았어요 언니. 언니 언니 빨리 언니 먼저 타. 뭐 타는 거예요? 아 픽업 차량을 따로. 네, 단독으로. 괜찮네요. 네. 새벽 2시에 떨어져서 저렇게 딱 차고 가면서 또 한숨 자고. 아, 네. 숙소도 안 가고 바로 상어 보러 가죠. 저희가 하루를 번 거죠. 아니 근데 저거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새벽 도착하면 자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이동하기 낫지. 저런 곳에 갔을 때 제일 좋은 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아, 왔구나 약간 이런 대박 맞아 맞아. 네, 저희도 그래. 그랬거든요. 아 해가 뜨네. 아 이때 너무 좋았어. 네. 아 기분 묘하겠다. 네. 선생님 맞다. 지금 우리가 고래상어 보는 거지 이제. 근데 고래상어를 보기 전에 여기 근처에 진짜 맛있고 그리고 뷰가 끝내주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배고프잖아 지금. 그치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왔잖아 여기까지. 그쵸? 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남희 씨. 많이, 남희 씨. 아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눈부셔서 그런 거죠? 눈부셔서. 저 눈이 부셔서 해가. 눈부셔서 그런 거야. 비행기 4시간, 차 4시간 타면 저렇게 되게. 뷰가 완전 바다! 정말? 네. 이제 그러면. 와,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죠?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이게 확 트이죠? 어. 기분이 되게 좋아. 호텔 조식 아니고 딱 진짜 현지인. 네, 현지. 식당. 조식이긴 한데 이른 아침이잖아요. 네. 식당 문 열어요? 조식. 열어요. 일찍부터 해요. 왜냐하면 고래상어 투어를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아~ 네, 그 근처예요. 왔다. 그죠? 뭐, 뭐가요? 아니, 밥이. 아, 밥이. 하이. 방어 찰밥 맞네. 오, 뭐야? 밥이에요? 찰밥, 찰밥. 네. 아, 저거 밥이랑 돼지 밥이랑 네. 바베큐처럼 치킨과 돼지고기. 3,200원이야. 네. 싸다. 진짜 싸죠. 돼지불백 이런 건가요? 아, 저희 돼지고기로 돼지 간장조림? 간장조림. 두 개 다 해도 만 원이 안 넘네요. 그쵸. 그쵸. 간장조림. 갈비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짭짤하면서 맛있겠다. 간조림 같은 맛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간장 없이 이제 건져서 나온 그런 장조림. 닭도 먹어봐야지. 닭도요. 참 맛있네. 아, 간장은 딱 내 스타일이다. 딱 내 스타일이야? 한국에서 그 간장 숯불구이 그 치킨 그 맛이에요. 불 맛 나고 막 이런 거. 아, 근데 뭔가 불맛이 나. 네. 언니, 애기 입맛이잖아요. 나 애기 입맛이야. 애기 입맛이라면 딱 맛있어. 아, 다행이다. 기다릴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 녀석이 또 12시에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알바 시간이 굉장히 짧아. 짧아. 가야 돼. 방보다 방보. 아, 진짜 여배우잖아. 사실 바라만 보는 게 참 말이 쉬운 일이지 짝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점점 작아지는 여기 벌써 심지어 바다! 바다들! 이태구 씨. 강남이랑 이태구 씨. 예. 아
아재 멕시코. 도보로 5분. 네. 아, 네. 가깝네요. 아,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 이제 가는 거지. 네. 언니, 어? 여기가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아, 그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온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맞죠? 장난 아니다. 우와, 대박. 사람 진짜 많아. 우와, 대박. 네, 맞아요. 이거 많이 남았었죠. 네. 3시간 남았어야 돼요. 아, 모래사원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5분이요? 희원이들이야? 이 친구들이 희원이들이야? 이 친구들이 그 새우죠. 저 너무 귀여워. 야, 일찍 가야 되는 무조건. 네, 아침 네, 일찍 가야 돼요. 크다. 우와. 정말 커요. 야, 근데 직장인이 만약에 주말 저기 와갖고 저게 네. 참 하고 오면 힘이 나겠다 진짜. 네. 아, 1년 버틸 수 있어 저런 거. 네. 야, 나 깔맞췄어. 진짜네? 자, 필리핀이 바다가 진짜 깨끗하다. 조금 깊은 데로 가는 거죠? 네. 아, 먹이를 주는구나. 네, 새우 점수를 주면은 이렇게 따라와요. 이게 제일 작은가? 이렇게 낮은데. 어, 저기 있어, 여기! 저기 있어요! 세상에. 야, 이게 물에 안 들어가도 보이네, 이거. 네. 아. 언니, 찍어줬는데? 나 보고 싶다. 벌써 언니? 아니야, 안 했어. 저기 있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어떡하면 좋아. 와, 대박. 어머, 어머. 강아지도 아니고. 원래 침발라가 와,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거야, 물에? 네, 이제 들어가요. 남이 급해, 남이 급해. 빨리, 빨리, 빨리. 물에서, 오이, 오이,
뭐 느낌이 이상해. 절대 만지면 안 되고 겁먹지 않게 옆에서 그래. 잘 조심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만지면 안 돼. 네. 조금만 바로 앞에 가면은 눈앞에서 먹이를 먹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또 우리가 오는 걸 알았지? 어? 뭐 정신 차려야 돼. 네. 우리 아들이 볼 사람 너무 좋아해. 너무 감사해. If I just lay So 아, 이수경 씨가요? 전데 무서워가지고. 아, 언니요? 뭐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언니, 어떻게 저렇게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두 분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가는데? 아이고, 이수경 씨. 그냥 배 타이트 저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고는 싶은데. 아, 예, 예, 예.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아, 다리 닿을까 봐. 야, 너무 필사적인데. 잠깐만, 나 놀러 가지. 좀 떠내 준비가 안 돼. 아, 다리 닿을까 봐. 야, 너무 필사적인데. 아, 진짜. 아, 너 어떡해. 언니 괜찮아? 어. 옆에 새끼 사 먹어. 같이 옆에 있는데 제 새끼인가? 제 새끼는 아닌 것 같아. 제약해서 나오는 유채 밑에. 아, 빨간색. 청소, 몸 청소해주는 애들. 야, 상어는 상어인가 보네. 빨판 상어도 붙어 있네요. 네. 몸 청소해주는 애들. 뭘 본 거예요? 뭐 본 거? 더 있다고? 골상어 엄청 많이. 대박이다. 두 마리 더 왔어. 두 마리가 되더니 세 마리가 되고 저희 왔다고 하니까는 친구가 왔더라고요. 와, 야, 얘들이 이렇게 서 있네. 네.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세 마리 와, 진짜 크다. 수족관에도 한 마리 있을까, 이 정도. 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보기 힘든 아이들인데 저렇게 세 마리나 와. 근처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뭐야, 배보다 많어. 지금 네 마리 왔어. 저희도 이제 조식 먹으러 온 거잖아요. 조식 먹으러 아침에 온 거죠.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참,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이분. 귀여워. 눈. 쟤네 왔어. 진짜 크다. 고래상어 옆에서 보면 되게 황홀해지지 않아요? 네. 되게 압도당하죠. 정말 압도당하고. 압도당하죠. 약간 내가 알아. 우주에 있는데 우주선 같아. 너무 예쁘죠? 아, 다 넘어갔네요. 고래상어 다 넘어갔네요. 제가 봤을 때 소유진 씨 곧 가겠는데요? 저요? 가고 싶어. 진짜 가고 싶어, 고래상어. 나는 안 무서운데. 나또 인사할 수 있는데. 아니, 멈추면 주변에 못 이렇게 물어가는 거야. 빨려. 낙타지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낙타 되게 낙타지? 아, 진짜요? 어. 어떠셨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진짜?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재밌었어. 오, 진짜. 저건 하고 싶다.
괜찮았어? 어. 아까 전만 해도 되게 피곤했던 사람인데? 나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뭐 모든 게 다 풀어지는 느낌이야. 아 그래? 지금. 너무 재밌었죠? 자 다음은 그러면 더 멋있는 곳으로 제가 언니를 안내할게요. 더 멋있어. 난리나. 진짜 난리나. 저 가서 다 난리나. 그리고 사진도 우리 못 찍었잖아. 거기 어 그래 사진도 못 찍자. 이거 고래상어 보느라고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가시죠. 우선 빨리 가자. 가자. 일단은 대충 물만 붙이고 돌아보지 않고 우와 투말로 폭포에서 수영 다치네 투말로 아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거 나미씨가 진짜 열심히 했나 봐요 배경 모티브가 되는 거? 오, 아바타 배경? 아바타 배경이라고? 알아가는 나의 신발처럼 여기저기 이제는 바다를 봤으니까 폭포로 여기가 투말로 폭포 아, 들어가는 입구인데 우리가 차로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어 가야 돼? 여기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오토바이들이 여기 투말로 폭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다. 제가 인기가 많죠. 오빠들 뒤에 타고서 한번 투말로 폭포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오케이. 조금만 가. 오빠 레다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네. 좀 타보셨는데 이시경 씨? 어 한 손으로 잡고 이제 좀 많이 타보셨는데 오빠 달려 되는데 들어봐.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남이야! 걸어왔으면 죽을 뻔했다! 벌써 왔어요? 아! 47! 아, 47! 47! 7! 아, 저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번호를 오토바이 번호를 알고. 야, 여기 어디 정글 온 것 같아, 갑자기. 그죠? 저거 봐. 오케이, 고, 땡큐. 우표 아니에요? 땡큐. 입장에 400원. 네. 네. 아, 이런 게 졸업해서 너무 좋았어. 언니! 진짜 멋있어. 우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난리다. 이거 내가 난리난다 했지, 언니? 이승현 리액션 좋은데? 밖에 나온 게 지금 신난 거야, 벌써. 다 신기해, 다 신기해. 오.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이승현 씨? 진짜 좋아. 네. 아니, 진짜 좋아요. 이런 게 여행 계획 짠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 진짜 멋있어. 잠깐만. 잠깐만 난리다. 이거 내가 난리난다 했지 언니? 잠깐만 난리다. 이거 내가 난리난다 했지 언니? 저렇게 바로 보여요? 네. 물에 들어가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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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근데 저희 가실 때는 또 우기여가지고 물이 좀 괜찮게 있었거든요. 네. 투말로 폭포가 우기, 건기 그거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우와. 우와. 언니,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뭐야? 아, 물 색깔 봐요. 야, 물 색깔 너무 좋겠다. 네. 여기가 아바타, 거기 몰티브. 어. 여기요. 여기가? 네. 우와, 정말? 뭐 대박하죠. 제가 네. 보자마자 남이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제가 여기 아바타 같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곳이고. 네, 네 맞아요. 우리도 들어갈까? 나 너무 추워. 추워? 언니 형은 추워. 그럼 나 들어갈게. 너 들어가. 어. 와 물 진짜 차가워.
그래도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봐야죠. 친구, 가마. 친구, 가마. 친구, 친구, 내려와. 내려와. 제가 시켰어요. 어느 사진고 멀리로 내려와.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온다, 프렌드. 온다. 프렌드, 마이 프렌드. 아, 콜, 콜, 콜. 좋아? 우리 진짜 차요. 진짜 차요. 이런 느낌이 뛰어들고 싶다, 진짜. 근데 저렇게 더운 나라에 그렇게 찬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아, 캔쿤에 네. 세노테라는 천연수영장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캔쿤에 갈 필요가 없네. 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고래사고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네. 아, 왔어, 올라가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머, 나 다터피싱 이렇게 자연에 있는 거 처음 봐요. 이렇게 많이 보여. 나 각질이 많은가 봐. 나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어.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스킨십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와, 대박. 어머, 어머, 어머. 먹을 게 많아. 제가 많아. 왔어, 왔어. 아, 간지러워. 아, 이수기 씨 리액션 너무 좋아. 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 이 친구들도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으러 갈까요, 언니? 콜! 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제대로 된 식사. 아, 밥, 밥, 밥. 네, 이제 야. 저녁 식사. 그래, 저 제대로 된 거 좀 먹어보자. 우와! 밥 먹는 거야, 진짜? 그렇죠. 우와, 여기가 우리가 저녁 먹을 곳이에요. 리조트. 여기? 리조트? 여기엔 좀 서양 음식, 유럽 스타일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기에 묵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묵으면서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네. 편하니까.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위치 너무 좋다. 오, 저, 오, 저 도마뱀 있다. 어디? 와, 진짜네. 그림 그집도 있어. 오, 모든 게 신기하죠. 모든 게 신기하지. 모든 게 신기해. 모든 게 신기하더라고. 와, 나온다. 우와. Thank you. ...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은가요?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많죠. 근데 약간 필리핀 퓨전으로 바꿔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이게 저렇게 맛있죠. 피자랑 맥주 이렇게 잘 어울려요. 자, 짠 할까? 짠! 음료수네. 아, 그래? 어. 아,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제가 술을 못 해! 근데 이제... 한번 맛있겠다. 뭐 먼저 볼까? 아, 피자를 먼저 먹는 거, 파스타를 먼저 먹어야지. 이거 뭔가 특이해. 국수 같아. 응. 필리핀식. 어, 볶음면 같지 않아요? 볶음면? 응. 네. 아, 맛있겠다. 고기랑. 아유, 맛있겠다. 네. 다 맛있어요. 네. 맞아요. 다 맛있어져. 네. 원래 아, 물놀이 끝나고 나면. 엄청 400원밖에 안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퓨전 볶음. 완전 이태리식 그런 유럽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중국 느낌도 좀 나고 아, 중국 면 이런 건데 아, 왜 이렇게 슬로우로 걸어 수경 씨만 나도 걸어간다 나는 왜 슬로우 안 하는 거야 아니 수경 씨가 그냥 천천히 움직인 거래 아 그래요? 본인이 천천히 움직인 거래요 잠깐만 안 걸었잖아 보자. 나는 바사삭 이런 거 소리 봐 얼마나 좋아 지금 바삭한 건데요? 바사삭 아. 여기서 굽는 건가 봐 도우를 잘 안 들어서 응 되게 얇네요? 되게 얇다
빠삭하진 않잖아요. 많이 빠져요. 여자분들 진짜 바삭바삭해요. 여기만 해도 바삭바삭한 거 같아요. 끝에까지. 도우가 굉장히 얇고 바삭바삭, 과자 같고. 52시간이 벌써 반을 지나갔거든요. 아쉬워. 그러니까 벌써 반이 지났죠. 아니 왜 눈을 떴다 감았다 한 세 번만 하니까 반이 지났어? 우리가 너무 즐겁게 놀았나 너무. 그런가? 오늘은 우리가 오슬롬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내일은 세부시티에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아 그럼 오늘은? 자연 투어 레슨 내일은 시티 투어를 하는 거네. 내일 우리 즐겨야 돼. 재밌게. 자 그러면 우리 짠 할까? 그래. 자 내일을 위하여. 아니 오늘 나 당장 방송 나가는 거 강내우 씨 가네요. 네 넘어갔네요. 아 넘어갔어. 오늘 밤에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짐 쌉니다 지금. 세부시티로 넘어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네. 경험하는 거죠. 메인 오케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 이거 한국 가능하고 싶어. 우와. 이마트 정말 맛있다. 엣지컬러라고. 야 이거는 한국에서 진짜. 질리지가 않아. 저 너무 맛있었는데. 와 잘 왔다 여기. 아니 지금 뭐예요 저 남이 씨 저거? 아, 턱이야. 네, 턱. 고래상을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괜찮아서 그래. 너무 좋아. 너무 괜찮죠? 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아, 또 이제 활기를 되찾았어. 네, 네. 네. 근데 확실히 도시라서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그죠? 그죠? 세부시티가 되게 발전했네. 네. 저희가 간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우와. 되게 고층 건물이 많이 없었는데. 근데 라면 우리가 세부시티에 온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엄청 첫 어제 너무 좋았죠? 엄청 좋았지.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과일. 아! 과일을 먹으면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짠! 나 뭔가 했는데. 진짜? 아이스 보냉백. 그래, 저는 내가 과일 먹어야 돼. 먹어야 무조건 먹어야 돼. 과일 맛있죠. 그리고 필리핀. 네. 이 과일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감도가 진짜 맛있어요. 감도가 정말 네. 좋아요. 네. 여기가 라모스라는 곳인데 영등포 청과시장처럼 아~ 과일을 쫙 파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먹어요. 우와! 저것도 맛있지. 저 맛있어요. 감자 같은데. 감자 맛있어. 망고스. 리치. 라이치. 열대 과일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서 쇼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과일 가게가 쫙 몰려 있어요. 파인애플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파인애플 꼭 인형 같다. 그치, 장난감으로 이렇게 전시해놓은 듯한 느낌이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골드 파인애플. 우와, 우와, 우리 파인애플도 먹어볼까? 좋아요. 엄청 달아 보인다. Excuse me, how much? 아, 세븐티. 세븐티. 나이스. 트라이스. 네, 저는 그래서 과일 많이 먹어야 돼.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여기. 나도 여기서 키우는 줄. 우와. 여기서 직접, 어머. 한두 번 해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바로 잘라주세요. 네. 파인애플요? 네. 우와. 이수기 씨 다 신기한 거죠, 지금? 이수기 씨 다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싱싱하다. 싱싱하네, 진짜. 야,
때마다 보통 아내를 파는데 모여 있는 이거는 겉에부터 진짜 까다. 네. 근데 이렇게 까다가 뼈대만 남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니야.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맡아. 아, 전문가도 맡겨야지. 네. 우와! 예! 우와! 예! 우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렇게... 와, 심까지 다 먹을 수 있나? 이게 조그매가지고 심지도 부드러워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심지예요? 심지 다 자르잖아요, 지금. 엄청 맛있어. 보통 심지 딱딱해서 못 먹잖아. 근데 그것까지 다 먹을 수 있어. 우와. 야, 심지까지 먹는 파인애플 또 처음이네. 아이스크림 먹는 줄 알았어.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 나 저것도 궁금한 거 더 있어. 뭐요? 이거. It was this. 산돌. 산돌? 우와, 이거 먹어보자, 하나만. 하나 먹어볼까? what slice? 딱딱한 것 같은데 칼이 좋은 건가? 칼이 좋은 건가? 안에 신경 쓰는 게 뭐야? 뭐지?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걸 먹는 네. 거예요. 오, 뭐야? 산 저기 무슨 맛? 무슨 맛? 이 안에 섬유질인가? 근데 조금 이게 큰데 안에 조금밖에 없어요. C도 C가 크고 아 C가 네. 크고 아 먹을 게 별로 없구나. 살구랑 리치 이런 맛? 네.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신선한 과일 먹고 하니까 진짜 좋다. 맛있어가지고. 처음 먹어보네, 나도. 입안이 상큼해져. 상큼해졌어. 이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 아까 전에 상큼해졌는데 저 껍데기 그거 먹다가 지금 굉장히 떨떨해서 딴 거 먹어줘. 딴 거 먹으러 가자. 네. 근데 남이야, 우리가 동남아였잖아. 열대 과일의 여왕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두리안? 아, 두리안이요. 두리안 잘 먹은 것 같아. 그래, 맛있는 거 진짜. 잘 먹었네. 때문에. 맛있죠? 아하죠. 아하죠. 손맛이 괜찮아요. 냄새가 이제 날 거야. 냄새가 있다. 먹을 때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씹어야 알죠, 씹어야. 안 돼, 안 돼. 맛있어. 어? 엄청 맛있어. 뭐야, 이수경 씨. 아니,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걸 좋아하면 좀 다녀야죠. 아, 그래서 이제 다녀.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넓은데. 아우. 어때, 맛이? 냄새는 처음에 맡기 힘든데 식감은 잘 익은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도전했어요. 남이 첫 도전. 약간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씹어! 씹어! 왜? 그래, 처음엔 저 반응이야. 처음엔 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 먹으시는 근데 맛있었어. 세 입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일하거든요. 세 번은 먹어요. 맞아, 맞아. 맛있는데? 오, 신기하죠, 저거.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진짜 토할 것 같았어. 진짜 맛 근데 먹으니까 언니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먹었는데 달아. 되게 달지? 이 향을 이제 내 몸속으로 흡수를 시켜버렸어요. 네. 이거를 이기고 나면 괜찮아. 네. 아우, 왜 땀을 이기고. 근데 이게 숨 쉬어도 두리안 냄새 나는 거 아니죠? 맞아. 코에서 냄새가. 맞아. 계속 나요. 계속 나죠. 계속 나죠. 계속 나. 우리가 두리안을 먹었잖아. 이제 네. 너가 좋아하는 망고스틴 먹어.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너 먹어봤어? 나 이것도 좋아해요.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나 얘 봤어, 얘. 껍질 있게 먹는 거. 이거 너무 맛있어. 맞아, 이거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땅콩처럼 계속 먹게 돼요. 제일 맞아요. 이거 봤어? 나 이것도 좋아해요.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너 망고 지장기 좀 볼까?
와, 이게 진짜 굉장히 단가 손이 끈적끈적하다. 끈적하다. 남이야, 근데 우리가 네. 과일을 먹었잖아? 그쵸. 언니. 그럼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과일을 먹었으니까 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죠. 근데 우리가 해산물 요리를 아직 안 먹어가지고. 그래, 섬나라 제... 왔는데. 그쵸, 제가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기 배틀트립에서도 안 나왔고 어. 그리고 어디에서도 안 나온 그런 맛집. 어 뭐야? 씨푸드? 네. 씨푸드인데 참치인가? 아 턱인가요? 참치가 오! 아 참치지. 맞아요. 맞아요. 참치 턱. 네. 참치 턱. 씨에서 갈비 같아요. 네. 언니 아? 우리 거기 밥 먹으러 가는데 아. 시티에서 시티로 가는 거면 택시비 저렴하다는데 우리 택시 타고 갈까요? 괜찮으니까? 오케이 그럼 택시! 택시! 아 진짜 현지인처럼 잡고 택시 이러고 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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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지프니라는 그 있잖아 언니 타고 싶었던 거 어 지프니 어. 근데 이게 좀 위험하고 소매치기나 뭐 이런 게 있대요. 아 거기 안에서? 좀 더 안전하고. 네 안전하고 그리고 또 가격도 싸가지고 어. 한국보다 훨씬 싸대요. 그러니까 여러 시 오면 택시 타는 게 더 저렴해. 훨씬 저렴하지. 그쵸. 응. 더우니까 또. 그래. 너무 다르죠. 그러네요. 어젠 자연이었다가 안 돼. 지금 도심으로. 십몇 년 전에 세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 그쵸 예전에는 조금 더 네. 자연. 근데 지금 되게 높아졌어요. 이게 파시파티는 얼마야? 어, 여기까지 오는데 5천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들었어. 그래도 조금 왔는데, 그죠? 응. 우와, 땡큐. 땡큐, 사람들이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아, 더 기대가 돼. 여기 봐보세요. 현지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현지인 맛집이에요. 네. 네, 저런 데 가야 돼요. 가족들끼리 외식 많이 하고. 진짜 패밀리네스 맛처럼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단 시키자. 아, 그렇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했지? Excuse me. 아, 택시 잡고 시키고 이런 건 다 오나미 씨가 하네요. 네. 아, 이거 좋은 거 있다. 그림. 어, 어 그림. 나 그림. 그림. 참치. Yes. Fish. 야, 야.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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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그 어, 알리망오. Yes. 아, 이거. 와,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라이스? 나 어? 음료수도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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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남씨 너무 좋아요. 우와! 아, 빵아! 무슨 폭립 같다. 아, 배고파. 아, 오! 아, 엄청 큰 참치인가 봐요. 근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전부 다 그릴로 구워야 돼. 참치 턱구이랑 알리망오가 이게 둘 다 필리핀에서 귀한 음식이어가지고 네. 해산물 식당을 가시기 전에 미리 메뉴를 아~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아~ 네. 아~ 저 참치 턱구이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쵸. 진짜 처음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찌나 이제 궁금한데. 고기 같다. 그죠? 궁금하다. 오, 이거. 야, 아, 또 이런 비주얼은 처음 보네요. 아, 또 저렇게 잔인하다, 진짜. 잔인해. 잔인해, 잔인해. 어머, 저 살 많은 거 봐. 와. 무슨 폭립 이런 거 같다.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보면 네. 어떤 봤었을 때 네. 조금 덜 돼지고기 같아. 그렇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약간 음향수 조림? 아. 와. 되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살이 쫄깃쫄깃하다. 생선 요리 같지 않아?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아, 이런 거 풀리면은 향이 또 달라지겠다. 네. 향이 너무 좋은데? 분유로만 네. 먹어봤는데, 어, 아. 뿌려서. 아, 맛있겠다. 직접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짜서. 먹다가 깔레만치 뿌려가지고 먹으면 어. 좀 다른 맛을 내요. 네. 아, 진맛이 상큼하겠네요. 상큼해요. 먹는데 필리핀 가면 한국 소주에다가 저 깔레만치 타먹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맞아, 요즘 유행이에요. 카페처럼. 와.
약간 특유의 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깔라멘시를 뿌리고 나니까 향이 달라져. 깔라멘시의 그런 새콤하고 달콤한 향이 같이 더해져가지고 풍미가 되게 좋아지는 거 같아. 맞아요. 나 깔라멘시 너무 좋은데? 언니 뿌려서 먹어요. 되게 달콤하지? 참치하고 어울리는 소스를 네. 만드셨나 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맛인데? 응. 야, 근데 이거 네. 참치떡 얘기 안 하면 모르겠다. 그쵸. 네. 이 참치떡구이인데 이게 필리핀에서 빵아라고 해요. 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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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크다. 아니, 이게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시고. 아니, 제가 살이 많네요. 살이 진짜, 진짜 큰 참치. 아, 저거는 맛있겠다, 그죠? 네. 와, 이거는. 야, 근데 진주링 같다. 추냉이 있을 때 추냉이도 살짝 얹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깔라멘시를 이렇게 뿌려서. 맛있어. 양도 푸짐하네요. 네. 다른 것도 빨리 먹어봐야지. 개 먹을 거야지. 필리핀 스타일의 개요리예요. 네. 소스 한번 먼저 먹어보려고. 어때요? 비벼 먹어야 돼. 아, 비벼 먹어야 돼. 약간 매콤? 네. 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 짧으신데. 어? 맛있어? 네. 아, 술을 먹고 싶더라니까. 술을 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수경 씨는 술을 가르쳐 드리고 네. 오나미 씨는 여행을 가르쳐 주고. 좋네요. 그러네. 최고네. 껍데기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얘는 좀 강한 느낌이야. 어, 맞아. 태국은 약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굉장히 강하고 열정적인? 어, 맞아, 맞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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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아, 저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지. 아. 아, 오나미 씨 잘하네요. 아, 게장 먹듯이. 대장 먹듯이 저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배불리고 먹었잖아? 어. 다음은 몇 개야? 오솔록 가서도 자연 경관을 막 이렇게 봤었고 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세부 시티의 전경을 봐야 돼요. 전망대? 네, 전망대. 아주 재밌는 스케줄 짜봤어. 날씨도 진짜 좋다. 그치? 날씨 너무 좋죠. 이제 실감되지 더. 어, 진짜 시티 투어 같아.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한눈에 세부 시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진짜? 네. 빌딩 중에 가장 높은 곳. 세부에서? 세부에서. 막 위험한 거야? 아니요, 하나도 안 위험해. 위험한 거면은 여기서 안 만들었지. 어, 38층인데 어. 다 한대. 애기들도 다 한대요. 애기들? 이상한 애기들이 다 한대. 아, 꼭 저런 데 가면 애기들도 다 한다고 얘기하더라. 네. 나 잘못 본 거지, 라미야.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야? 네. 너무 재밌겠죠. 이 언니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스카이워크 하고 싶어요? 어? 아니, 나 이거 할게. 그래, 이게 낫다니까. 되게 진짜 저희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랑 네. 비슷한 거죠. 아, 높아. 와. 야, 오. 너무 무서워. 여기 진짜 나이 제한은 없고 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대요. 어, 귀여워. 보는 대로 찌릴 때. 아, 보는 대로 찌릴 때. 이거 진짜, 어. 진짜 저도 무서웠어요. 내일 너무 행복해. 오,
하지 말자. 나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어. 오, 안 돼, 맛있다. 오, 어떡해, 무서워. 세티? 야, 풍경 런. 세부 시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치? 네. 스트레스 확 풀리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만들어주려고 하나 봐요? 안전수치 이거 막 죽음 막 그런 거 서명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미있을 거라고 하는 거 같아. 재미있을 거라고? 잘한다, 엄마. 잘한다. 괜찮아? 왜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다 안전하대. 이게 왜냐면 바람불면 이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생긴 지 10년 됐는데 무사고래요. 와. 언니 어디 앉고 싶어요? 와, 근데 뷰가 진짜 좋다. 장난이죠? 어, 너무 예쁘다, 오늘. 예쁘죠? 어, 가시거리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 당치 끝내준다 진짜. 뭐야 여기? 언니 짱이죠? 너무 좋다. 근데 경치는. 경치도. 여기에만 앉아있지 않았으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에만 앉아있는 게 좋아. 이거 봐봐요 언니 해봐요. 어? 안전하죠? 아니. 아.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지? 네. 앉아만 있겠어요? 실로 오케이? 가자! 전체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와. 꿀렁거리겠지, 이제. 네. 오, 아, 진짜. 아, 속도가 빠른 건 아니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울기가 갑자기. 오. 밑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쏟아질 것 같지? 네, 쏟아질 것 같지? 야, 진짜 아찔하겠다. 진짜. 우와. 우와. 살짝 올라가서 계속 저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봐. 아, 어떡해. 이거는 어떻게 아니잖아. 아, 빨리 내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 원래 저런 거예요? 네, 처음엔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기술을. 아, 이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아, 그걸 이제 알았어? 네. 와. 나 진짜 무서웠어. 야, 아니, 수혁 씨 들고 마시겠어, 저러다가. 언니, 봐봐, 이제 풍경.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있다가. 왜 이게 떴나 했다. 어, 저번 보세요. 아, 성경 안 보여, 나 지금. 저쪽 멀리 봐봐. 재밌겠다. 재밌어요. 저는. 아, 근데 이수경 씨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했을 텐데 저렇게 네. 재밌어. 옆에서 재밌죠, 그러면. 네. 약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개구지시네. 네, 개구지죠. 아, 재밌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저렇게 타야 재밌어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이거. 그래도 예쁜데? 재밌게. 근데 이수경 씨가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한번 경험해보시고. 난 널 죽이고 싶어. 아, 날 죽이고 싶어.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언니가 좋아하는 먹거리랑 네. 제가 다 해줄 테니까 되게 눈물 나게 재밌게 해주고 왔어. 언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일단 너 머리채 잡아. 아 머리채 잡아 줘. 나 손 많아가지고. 아 벌써 끝났어요? 어? 아니, 52시간 다 돼가는 거예요 벌써? 아쉽죠.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네. 더 아쉬운 것 같아. 거기다 여기가 마지막 장소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너무 멋지게 핫한 곳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여기가 또 야시장이거든요. 야, 야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여기가 IT파크라는 곳인데 한국의 청담동 같은 느낌. 아, 여기가 세부의 네. 청담동이야? 어, 청담동. 아. 우리나라 그런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맞아. 그 푸드트럭 같은 거 쫙 있고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그런 느낌 같아. 나죠. 이 이름이 쓰고보 멀케이도. 쓰고보가 세부, 멀케이도가 야시장. 세부에서 가장 핫한 곳이고. 저기 매일 해요? 매일 해요? 아니요. 목금토일 이렇게 4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말 끼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갈 수 있죠.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너무 좋다. 코스가 딱이다. 네. 가서 저기서 밥을 먹고 공항으로. 언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다 먹고 여기 볼거리도 많으니까 눈으로. 뭐 먹을래? 아, 난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아, 저거 먹겠지. 하나씩 하나 좋다. 하나 되게 많다. 너무 많죠? 오늘 주말에 이렇게 많은데. 그런가 봐. 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생긴 지 지금 지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다같이 축제처럼 마무리 잘 하고서 들어가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어. 이게 매촌이라는 건데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매촌. 애기 돼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매촌만 있으면 돼요. 필리핀 문화가 고소하고 귀한 대접하는 음식이죠. 둥돼지. 둥돼지 나도 들었어. 이거 필리핀 전통 음식. 조금씩만 먹어보자. 껍질 맛있겠다. 이거 먹어야지. 야 줄 서. 줄 서 줄 서. 에브리띵 그릴. 하로 꽃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새우 우리 새우 못 먹었잖아. 아아 시림프 치킨 네, 하나씩 가자 이거. 주엠프 하나씩 다 먹을 거야? 그래 원예 맛있게 드세요. 3종 세트 가야죠. 다 있어. 아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소스도 맛있어. 찍어 먹어. 꼬치구이가 3,100원. 하하 맛있겠다. 빨리 먹고 후식도 먹어요. 좋아? 우와! 잘 먹겠습니다. 나는 우선 레촌. 너무 맛있어. 언니 필리핀에서 오래 촬영을 했었잖아요. 영화 촬영. 어, 맞아. 먹어봤을 때 되게 맛있다고 기억이 났었어. 아, 그래요? 근데 언제나 먹어도 맛있다. 맛있어. 되게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이야. 맞아요. 너무 부드러워. 새우 먹어. 새우. 우리 새우 못 먹었잖아. 자. 봤을 때 느낌하고 다르지만 되게 맛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촉촉해? 언니 술안주잖아요. 술안주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그럼 난 계속 먹을까봐. 그렇지. 안 돼.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어. 오케이. 저 필리핀 고추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때? 근데 사봤어. 매워. 나도 먹어볼까? 나 지금 입에서 불이 났어요. 아 정말 그 정도야? 반만 먹어볼까? 저는 매운 거 못 먹거든요. 어머. 안 돼. 어때? 자. 저거 먹으면서 이거 타면 장난 아니겠죠? 짜증! 나 여기 오늘 극한기를 보낸 것 같아. 극한 여행. 오, 갑자기 막 더워진
먹자. 팔로알로 필리핀 빙수. 아~ 나 저거 먹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아이스크림? 어. 보내세요. 아, what? Meats? Meats? Meats is you will have French vanilla and taro together. 아, 나 그거야. 저게 영어죠. 예. 이거 나 그거. 아, 나 그거야. 빵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아이스크림을 네, 저거는 아~ 참, 프랑스 쪽에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퍼포먼스까지 완벽해. It's best performance. 어우, 야. 장마에 잼이 들어왔어. 정말 짠. 뭐야, 이거. 칼로리 나온 거. 어머, 진짜. 야. 보통 이 손잡이 잘 안 먹는 분들도 많은데. 그쵸. 저건 다 먹겠네. 진짜 맛있겠다. 아, 그만 뿌려, 그만 뿌려. 맛있다, 끝까지 맛있어. 야. 이거 다이어트 맛있어. 육뚝밥. 야. Be careful, it's hot. It's very hot. Yeah. 또 뭐 먹지? 할로할로. 할로할로 먹자.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거 먹어줘야 돼. 그래, 맞아. 할로할로. We have tropical. Tropical. Yeah. 할로할로가 무슨 뜻이야? 할로할로는 다 섞는다. 필리핀 말로. 다 섞어서, 그러니까 빙수인데 빙수에다가 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어요. 와, 예쁘다. 굴. 아이스크림, 우베 아이스크림. 아, 우베 아이스크림. 저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우베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왜?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아. 어때? 맛있지? 와, 진짜 맛있지? 여기 먹어도 다른 맛, 여기 다 다른 맛이 나. 그치? 들리지가 않아. 아, 맛있다. 와, 여기 진짜 새벽 1시까지 놀아도 진짜 질리지 않겠네. 나 그쵸. 나 그리고 이것도 봤어, 옆에 아까 먹다가. 뭐 뭐야?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히 즐기면서 드실 수 있어요. 뭐야, 귀여워. 솜사탕 귀엽죠? 세상에. 어? 어머, 웬일이야. 언니, 와! 와! 가만히 있어. 언니 사진 찍어줄게. 나와? 아,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귀여워. 아이고. 들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빨대! 얼마나 더우면 지금 다 녹고 있어요. 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주스에 얹어주는 게 날씨가 덥잖아, 습하고. 그러니까 녹지 말라고, 최대한. 그래서 얹어서 주는 것 같아. 이것도 같이 먹고 하면은 달달함이 아주 풍성하겠다. 그치. 약간 지금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힘이 좀 생겼어요, 지금. 네. 수경 씨가. 제가 단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 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살살 녹지? 없어. 금방 없어졌어.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게. 금토 1, 3일을 쓴 건데. 고래상어도 보고, 코코도 갔다 오고. 오늘은 너무 다른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짧은데 일주일 동안 여행 힐링을 기분이야, 나는. 진짜 저는 일주일 동안 개그 콘서트 녹화했고, 회의했고, 리허설하고, 그거 갔다가 바로 제가 여기 출발을 했잖아요. 아, 내가 직장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걸, 그 즐거움을 주고 싶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5일 투어가 진짜 52시간을 정말 제대로 너무 아름답게 쓴 것 같아서 52시간이 올해 날 중에 가장 기억나는 날들이 될 것 같아요. 맞아. 팀이지만
내가 직장인이면 주말에 한번 갔다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꼭 가죠. 그 정도죠. 다 필요 없고 고래 상어만 봐도 난 만족할 것 같아요. 아마도 가족이 있는 분들은 네. 100% 고래 상어 겁니다. 당연하죠. 네. 이거 보면은 서은이 서진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서은이 서진 감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이 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니 근데 고래 상어 그 투어할 때 좀 유의할 좀 주의사항이 좀 있죠? 투어할 때 구명조끼는 필수적으로 입어야 네. 하고요. 고래 상어한테 뭐 만지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고래 상어가 이동할 때 그 경로를 저희가 막거나 방해하면 또 안 되고. 안 되지. 근데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고래 상어가. 컨디션 안 좋아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 고래 상어들이요? 네, 네. 아주더라도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근데 날씨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쵸?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어서 볼 수 있을 또 정부가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그쵸. 자, 비용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필리핀은 또 비용은 자신 있죠? 아유, 그럼요. 아유, 아까 자신... 가격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 한 5-60만 원은 쓰지 않았을까, 못해도. 5-60만 원? 원래 여행 이 정도 하면. 둘이서? 아, 너무 네, 큰일 잡았다. 둘다. 자, 이제 교통비를 제외한 최종 여행 경비는 얼마입니까? 경비는? 경비는?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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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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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 5천 원입니다. 편이죠. 그런 편 아닙니까?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직장비 제외하고 호텔비랑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숙박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차량 픽업이랑 입장용 스노클링 장비 그런 게 포함돼. 얘 너무 싸 이쪽에. 야 저렴하다. 저희가 왜냐면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오슬로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첫날 호텔비를 안 들었고 그렇지. 차에서 잤으니까. 차에서 잤으니까. 오슬로. 우리가 어쨌든 뭐 숙박비 아꼈죠. 네. 그다음에 전날만 해도 바로 막 직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다가 네. 아침에 눈 뜨면 고래 상어와 함께 수요. 이건 여행사 투어면 진짜 별 다섯 개짜리 만점 아닙니까? 예. 왜냐면 좋습니다. 자, 나는 오이투어의 여행대로 이 설계대로 필리핀 세부를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부 팀의 여행기를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저희 드림 팀이 떠났습니다. 드림 팀이에요, 네. 진짜. 언어 돼. 네. 먹는 거 돼. 아, 또 미식가들이고. 네. 네. 자, 다음 주에는 드디어 중국 청두 여행기가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 설렌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발 보였어, 발 보였어. 와, 와, 이거다. 와. 다천하고 청두 하면 팬다. 어머, 세상에. 이제 먹을 때가 됐어.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 누구나 좋아하는. 여기 안 솔랑교. 너무 예뻐. 딱 중국을 표현하는 것 같아.